UFC 파이트 나잇 11일간 대 세르게이 스피박 TVN 스포츠. And German playing those kinds of games. Now during our chat he also told me 말씀하신 UFC의 하와이를 향한 마음을 전하는 티셔츠를 입고 바로 홀란드의 루카스 브레스키가 먼저 입장하고 있습니다. 자, 브레스키 같은 경우에는 컨텐더 시리즈 승리를 통해서 입상하긴 했지만은 당시에 이제 약물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노콘 테스트 처리됐어요. 네. 하지만 다행히도 어제 계약은 유효하게 이어가게 됐고요. 그렇지만 UFC에서 아직까지 승리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0승 2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또 폴란드를 대표하는 헤비급 강자 중에 또 마르친 티브라가 있잖아요. 또 티브라의 딜을 잇기 위해서는 오늘 승리 또 절실하겠습니다. 네. 폴란드 출신의 10명의 현역 가운데 한 명인 헤비급 선수 네, 루카스 더블 브레스카가 입장을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선수가 코트웨이카 MMA 소속인데 여기 헤드코치가 폴란드 격투기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세바스찬 코트웨이카 선수로 네. 레슬링 베이스의 파이터거든요. 근데 레슬링 베이스이면서 또 타격도 나쁘지 않아서 수많은 KO승을 기록했습니다. 헤드코치에게 또 레슬링을 전수받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브레스키 선수가 스트라이커이긴 합니다만 그 부분을 오늘 경기에서 섞을 수도 있다는 듯이 좀 인터뷰를 통해 암시를 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좀 지켜볼 만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왈도 살사보이 코르테스 코스타가 입장합니다. 자, 이 선수가 말씀해주신 대로 물론 뭐 아쉽게 막 엄청 화끈한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진 않았지만 지난 세 번 경기 UFC에서 세 경기를 뛰면서 총 345대 유효타를 기록했는데 네. 이 중 261대 다시 말해 76%가 안면 타격이거든요. 전문용어로 이걸 또 헤드 헌팅이라고 합니다. 네. 네, 안면 위주로 이제 타격을 날리는 파이터이고 또 계속 KO를 노리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죠. 그리고 보통 이렇게 펀치를 많이 날리고 좀 전진을 하는 헤비급 파이터들은 체력적으로 한계가 찾아오기 마련인데 이 선수 과거 경기들을 보면 3라운드 내내 그런 타격을 구사하는 걸로는 봐서 좀 장기전으로 가더라도 계속해서 안면을 노리는 그런 좀 피니쉬를 노리는 움직임을 오늘 경기에서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장점으로 본인은 이 오른손 펀치와 내구력을 언급했거든요. 네, 그 점도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UFC 역대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의 세 번째 현역 선수로 또 오늘 헤비급 매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번의 KO승이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효타 부분은 확실히 또 다른 또 기록을 만들어냈던 세 번째로 많은 유효타를 또 3라운드 만들어냈던 헤비급에서의 코르테스 아코스타입니다. 네, 근데 판정패를 당한 경기들을 보시면 레슬링 방어가 좀 취약해서 네. 그라운드에서 좀 고전을 하면서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얼마나 보완했을지가 오늘 경기에 또 중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자, 최근 3연승에 실패했고 그 패배가 UFC 무대뿐만 아니라 MMA 프로 데뷔 이후에 첫 패배였습니다. 네. 9승 1패, 8승 1무 3패를 기록 중인 두 31살의 선수가 오늘 마주하겠습니다. 193cm의 코르테스 아코스타, 190.5cm의 브레스키고요. 리치도 비슷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두 명의 스트라이커 타격가가 오늘 언더카드 마지막을 장식해 주겠습니다. 1라운드 출발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변수가 있는 게 코르테스 아코스타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개최 당일에 120kg를 꽉 채우고 왔고요. 네. 네, 그에 반해 브레스키 선수는 110kg를 기록을 했거든요. 네. 지금 화면에도 보이듯이 둘 다 같은 헤비급이긴 하지만 체중 차이가 좀 나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 레그킥이 중요해요. 코르테스 아코스타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스트라이커이지만 코르테스 아코스타는 복싱 스타일, 브레스키는 킥복서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런 만큼 브레스키는 킥 활용도가 높은데 아코스타는 지금까지 UFC에서 승리했거나 패배한 경기 모두 30개 가까운 레그킥으로 레그킥 방어 약점을 드러냈었습니다. 네. 자, 일단 브레스키가 초반 많은 레그킥을 시도해봤고 역시 말씀하신 대로 펀치로 응수해보는 아코스타입니다. 코르테스 아코스타 오른손 하지만 피해내는 브레스키. 아, 역시나 많이 활용이죠. 그렇네요. 레그킥 데미지를 좀 유심히 봐야 되는 게 네. 당연히 뭐 코르테스 아코스타 선수의 펀치 파워는 모두가 알고 있긴 합니다만 그 펀치에 무게를 실으려면 앞발이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네. 네, 다리에 데미지가 축적되면 그만큼 펀치 파워도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 지지대 역할하는 앞다리를 좀 공략하는 브레스키고요. 또 한 번 레그킥. 앞서서 뭐 차두루 위원께서 선수 때 말씀해주셨지만 코르테스 아코스타는 펀치가 이제 타격이 선수 상대방의 앞면에 집중이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오, 광속구 한번 나왔습니다. 자, 이 정도면 한 145 나오겠네요. 자, 제 이후에 다시 마디샷. 오, 그리고 잽도 빨랐습니다. 브레스키는 코르테스 아코스타의 공격은 앞면 위주니까. 오, 키캐치 외곽에서. 아, 코르테스 아코스타의 오른손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오, 키캐치 타이밍이. 네. 나쁘지 않았죠, 지금. 캐치에 또 일격이 있네요. 네. 네. 자, 브레스키가 좀 쉽지 않은 초반
코르테스 아쿠스타의 네, 반응을 못 믿고요. 이 오른손입니다. 역시 브레스케의 전략은 뭐 자명합니다. 네. 하이가드를 통해서 코르테스 아쿠스타의 펀치를 방어하고 본인의 레그킥으로 경기 중후반을 도모하겠다는 경기 전략을 들고 나왔죠. 네. 코르테스 아쿠스타가 가드 위쪽이지만 묵직하게 펀치를 계속 꽂아놓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저렇게 강속구를 던져도 결국엔 제구가 돼야 되거든요. 아, 그럼요. 근데 아직까지는 제구가 안 된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제구가 됐으면 지금 메이저리그에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옥타곤 위에서는 제구가 네. 될지 좀 궁금해집니다. 네, 프런트킥 닿지 않았고요. 더블잽 이후에 오른손 피해내는 코르테스 아쿠스타. 아, 브레스키가 초반만큼 레그킥을 좀 꺼내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킥 캐치를 당한 이후부터 확실히 네, 킥을 내려갔는데 네. 킥을 잘못하니까 캐치 당하고 그 뒤에 따라오는 뒷손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네요. 아, 이렇게 오른손이 날아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킥 타이밍에 내가 맞으면 이거 케어 당할 수도 있겠다 이런 펀치를 허용하면은 네. 아무래도 그 공격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묵직한 펀치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타 돌아가겠습니다. 킥 캐치 외란드 다시 한번 라이트하며 피해내는 브로스키입니다. 오! 시부대 첫 번째 피니시 승리 코르테스 아쿠스타입니다. 자, UFC 4전째 만에 드디어 UFC에서 본인에게 원했던 그 화끈함을 보여주는 코르테스 네. 아쿠스타입니다. 엄청난 오른손 피니시였습니다. 아, 생생 내기 싫지만 네, 어깨 힘이 좀 들어가네요. 아, 앞선 세 경기 모두 판정이었는데 자, 차드레즈 위원이 예상해 준 대로 화끈한 마무리를 1라운드 만에 보여주는 왈도 코르테스 아쿠스타입니다. 네, 근데 확실히 앞서 언급해 주신 대로 두 선수의 스타일이 완전히 달리지 않았습니까? 네. 킥 타이밍을 좀 읽기 시작하고 그리고 킥 캐치 이후에 뒷손이 계속 명중하니까 아, 이 아쿠스타 선수의 저 묵직한 펀치는 진짜 아무리 헤비급의 매치비 좋은 선수라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아, 네. 근데 마지막에 맞췄던 타격은 엘보로 보이네요. 네. 그만큼 또 다른 또 옵션을 또 장착을 아, 펀치였네요. 엘보를 치려고 한 것 같은데 이제 오버핸드 펀치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어우, 이 진짜 펀치력만큼 어마무시합니다. 아, 묵직한 타격이 연달아 들어갔고요. 결국 왈도 코르테스 아쿠스타가 아, 이 첫 번째 피니시 1라운드 만에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초반만으로도 브레스키가 좀 레그킥으로 좀 경기 중후반 가면 재미를 볼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네. 확실히 킥 캐치 이후에 경기 양상이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자신의 강점이 푸더크고 또 카프킥을 선호하는 브레스키인데 오히려 그 점이 네, 초반 이후에는 통하지 않았고 완벽히 그 킥캐치 이후에 오른손을 통해서 끝내버렸던 살사보이 코르테스 아쿠스타였습니다. 헤비급에서 앞으로의 코르테스 아쿠스타의 네, 행보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판정 들어보겠습니다. 1라운드 KO승 UFC 무대 세 번째 승리를 첫 번째 피니시로 장식했습니다. 왈도 살사보이 코르테스 아쿠스타입니다. 코르테스 아쿠스타. 와우. That was sensational. I mean, that knockout power, we talked about it as you were walking in, but did you truly believe you would put him out like that? 자, KO 파워가 워낙 대단한 것은 또 모두가 알고 있긴 했지만 또 이렇게 터질 줄은 예상을 하지 못했다고 본인은 이게 의도한 거냐, 본인은 예상을 했냐고 물어봤습니다. Paciencia, tal punto específico donde tenía que golpear. I worked real hard for this. I precise the moment over his jab, over his right hand. I throw what we call the Waldo. That's the fastball and landed clean. 아, coming into this one, he was a former kickboxer. You're a phenomenal striker. This match will excite you because it will predominantly stay on the feet. 오늘 제구도 제대로 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경기를 스탠딩으로 이끌려고 했냐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Entrené con muchos peleadores buenos y gracias a Tyrone Fortune y a Marcos y a toda esa agrupación que se formó para llevar este guardo a lo que es ahora. I had one of the best camps. I just want to thank to all my, you know, teammates and all my group. I got a big group in Arizona, big guys, and they just put it together to help me to get ready for this fight. 팀메이트들과 체육관, 그리고 아리조나에 있는 체육관의 도움 덕분에 경기를 잘 운영할 수 있었고 본인이 원했던 운영을 전략을 수행하는데 또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 강력한 오른손이 시작이었고요. 아, 설명을 의성어로 하네요. That was phenomenal. Ladies and gentlemen, your winner. 비스핑이 또 굉장히 인상적이고 멋있는 KO였다고 포장을 해주면서 네.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비스핑도 좀 감탄하면서 인터뷰를 진행한 모습이었고요. 네. 1라운드 만에 피니시에 성공했던 왈도 코르테스 아코스타가 UFC 세 번째 승리, 네, 첫 번째 피니시 승리로 만들어냈습니다.